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8년 필즈상 해설 강연 2부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민형입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밤에 어디 가시지도 않고 모여주셔서 정말 감동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아마 공부하는 거하고 노는 거를 잘 구분 못하는 그런 성격들의 소유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친구들이 많이 모인 것 같은 아주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두 분의 교수님이 아주 훌륭한 강연을 준비하셨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두 분 다 준비하시는데 각자 15시간 내지 20시간은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학 강연이니까 당연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어저께도 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수학 강연은 사실 수학자들도 들어가면 대체로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려운 거는 몇십 년 하고 나도 안 없어지거든요. 대부분 수학자들이 다 여기에 동의할 텐데, 그러니까 강연 들어가면은 대부분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수학자도. 근데 왜 계속 들어가느냐,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더니 주로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어렵더라도 강의를 듣고 나면은 익숙해지는 바가 있어요.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러면은 어렵더라도 두려움이 좀 없어지고, 그러면 다음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바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이해를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고 나면은, 아, 내가 여기서 앞으로 공부하려면은 가야지 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금 그 길잡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다녀도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고, 또 세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하나도 거의 모르는 것 같다가도 일부분, 아, 저거는 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뭐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굉장히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기는 일이 또 일어나고, 주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서도 나이든 수학자들, 굉장한 대가들도 계속 못 알아듣는 강연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분명히 얻는 것이, 혹시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도, 열심히 준비하셨지만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도 얻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연은 세계 수학자 대회가 있기 전부터 상당히 가장 유망주로 꼽히던 페터 숄츠의 업적에 대해서 고등과학원의 김완수 박사님이 소개해 주실 겁니다. 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준비되셨어요? 예, 준비됐습니다. 예, 예, 김 박사는 사실 제가 학부 때부터, 제가 학생 때부터 제가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학생으로 간주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뛰어나서 제 선생으로 둔갑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주 설명을 잘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페터 숄츠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김한수 박사님도 기대를 하셨나요? 예. 사실 수학적으로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이런 일에는 이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는 사실 저는 한 2년 전에 숄츠하고 저녁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필드 메달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너는 받을 거다 그랬더니 자기는 아니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기를 해서 받으면은 제가 이기는 거고 안 받으면은 숄츠가 이기는 거고, 제가 내기를 이겼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제일 비싼 술을 한 병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는 거. 그러니까 이제 좀 기다려 봐야죠. 예, 하여튼 그러면은 김 박사님 이제 준비되신 것 같으니까 저는 잡담 그만하고 무대를 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먼저 대중 강연이 처음이어서 좀 많이 떨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페터 숄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만 나이로 30세고요. 이제 2000
2010년이었겠죠. 8년 전에 이제 석사 논문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결과들을 8년 동안 계속 발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숄츠에 대해서 대중 강연을 한다고 주위 사람들 국내외 정수로운 전공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 그 위로의 말을 하더라고요. 준비하기 힘들겠다고요. 그 국제 수학자 연맹에서 숄츠의 그 필즈상 수상 업적을 설명을 해놨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수학에 관심 있는 대중도 좀 잘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만 보입니다. 우선은 그래도 좀 그 중에서도 좀 일반적인 말을 뽑으면 피진수라는 수체계 위에서 피아딕 넘버라는 수체계 위에서의 어떤 기하학을 발전시켰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수론의 대단한 결과를 얻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종류의 스테이트먼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주제 강의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수, 피진수, 그리고 기하. 그 P는 여기서는 그냥 임의의 소수고요. 예, 어쨌든 그 기본적인 목적은 어쨌든 정수론은 그 고대에서 아주 기초적이고 좀 단순한 문제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최근의 정수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추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간극을 좀 메워보려고 하는 시도를 좀 한 거고요. 그래서 아주 수학적으로 좀 많이 꽉 차 있는 강연이어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는데요. 강의 준비하면서도요. 어쨌든 어려운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그림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감상하시는 것 정도로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정수론 같은 경우에는 인류가 숫자를 다루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로 존재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예전에 아주 오랜 시절부터 정수론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그런 문헌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원전 18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점토판이라는 그 프림턴 322호라는 점토판이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을 이루는 정수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아마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세 변이 모두 정수라는 건데요. 이게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그 직각을 낀 두 변이 1이라고 하면은 그 빗변의 길이는 2의 제곱근이 되죠. 그래서 정수가 안 되고요. 또 반대로 빗변을 2로 놓고 그 한 변을 1로 놓으면은 다른 한 변이 3의 제곱근이 나와서 정수가 안 됩니다. 여기 혹시 그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을 이루는 정수의 쌍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예. 가장 간단한 얘가 3, 4, 5가 되겠고요. 혹시 다른 것도 알고 계신 분? 많이 알고 계시네요. 혹시 더 알고 계신 분? 예, 다 있긴 있는데요. 우선 7, 24, 25를 먼저 썼고요. 그리고 여기 한 15개 정도를 찾아서 썼습니다. 사실 이게 좀 의외로 숫자가 커지면서 이걸 손으로 계산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 그 프림턴 점토 322호라는 곳에서는 이게 15개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좀 열심히 연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중학교 때 배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이걸 다시 그 이야기를 하면은요 모든 그 세 변이 모두 정수인 그런 직각삼각형을 찾는 거랑 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z 제곱이라는 방정식의 정수해를 구하는 거랑 같은 문제가 되고요. 그 정수해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3, 4, 5, 5, 10, 23, 7, 24, 25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그리스 시절에서도 알려져 있는 결과였는데요. 이 세 정수가 모두 서로 소인 그런 정수해가 무한히 많고 그것들을 모두 생성하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거의 대부분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제곱 이건 여기에 대해서 모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조금 변형을 해서 2차 대신에 3차 x3승 더하기 y3승은 z3승 혹은 4차 5차 혹은 임의의 3 이상의 정수 n에 대해서 n차 방정식 x2 대 n, xn승 더하기 yn승은 zn승 정수해에 대한 문제를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방정식은 17세기 수학자 페르마에 의해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임의로 페르마 방정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해 보이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정수해가 있거든요. x나 y나 z를 0으로 놓으면 쉬운 정수해를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x를 0으로 놓으면 y랑 z랑 같은 정수로 놓으면 정수해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요. 다만 너무 쉬워서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명한 하나가 0이 되는 해가 아닌 다른 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페르마가 그 디오판토스의 산학이라는 책 여백에서 그 3 이상의 정수 n에 대해서는 이런 n차 페르마 방정식의 양의 정수해가 있을 수 없다. 즉 그러니까 양의 정수해니까 0을 빼야 되죠. 예.
그 이렇게 해놓고 다만 여백이 부족해서 증명을 적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페르마 성격이 증명을 안 적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수학자들이 증명을 찾으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좀 증명을 찾는 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350년이 걸렸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앤드류 와일스가 증명을 찾아냈고요. 사실 그 증명도 페르마 시절에 알 법한 증명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페르마가 아마 좀 실수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페르마 마지막 정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명제 자체, 그 문제 자체는 그렇게 유용한 문제 같아 보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정수회를 알아서 어디에 쓸지 사실 애매하거든요. 다만 이 페르마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수학 이론, 정수론 이론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수론 이론들이 그 정수론의 발전을 이끌어온 면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그러니까 페르마 마지막 정리의 중요성은 그 정리 자체보다는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들이었고 어떤 의미로는 페르마 마지막 정리가 이런 그 최신 정수론들을 시험하는 쇼케이스 같은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와일즈의 그 증명은 그 정점에 있었는데요. 사용되는 이론의 깊이, 난이도 그리고 그 범위 정말 많은 수학들이 쓰이거든요. 어떤 의미로는 이 페르마 마지막 정리의 와일즈의 증명이 새로운 수학 세계를 정수론에서 열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숄츠가 16세 때 이 와일즈의 증명을 처음 접하고 이렇게 정말 흥미롭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을 역으로 찾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약간의 배경을 조금 더 덧붙이면은 사실 이때 좀 범상한 고등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대학 그 베를린 자유대학이라고 부르나요? 그곳에서 알트만 교수 밑에서 어떤 대학원급의 그 수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가능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그 숄츠의 그 초창기 개발, 초창기 자기 개발, 수학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페르마 마지막 정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요. 그 이제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어떤 기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뭔가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왜냐하면은 방정식을 보면은 그래프를 그리고 싶죠. 그리고 그래프에서 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래프를 몇 가지만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변수가 세 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Z n승으로 모두 나눠버리면 그리고 변수 치환을 해버리면요. 이런 이변수 Y n승 더하기 X n승 더하기 Y n승은 1이라는 방정식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Z에 대해서 나눴으니까 정수해 대신에 유리수해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의 유리수해이기 때문에 이런 그 1사분면에 있는 유리수 코디네이트를 갖는 그 그래프 위의 점들이 어떤 유리수해가 되겠고요. 그리고 0,1, 1,0은 제외를 합니다. 0은 양의 유리수가 아니니까요. 그럼 n이 2인 경우부터 쓰면은 1이 나오고요. 그리고 앞에서의 그 직각삼각형의 변이 되는 세 개의 정수의 쌍을 좀 변형하면은 이 원 위에 무한히 많은 유리수 좌표를 갖는 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수를 올리면은 페르마 마지막 정리에 의해서 이 그 파란 그래프 위에 있는 유리수 코디네이트를 갖는 점은 그 0,1과 1,0밖에 없습니다. 그 이 1사분면을 보면은 조금만 바뀐 것 같은데 유리수 해에 대한 그 행동은 많이 달라집니다. 또 4차, 5차를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프 모양으로 정수해나 유리수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정수해 유리수해는 이런 방식으로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서 이제 합동 연산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더 정수론에서는 이게 더 유용한 개념이 되는데요. 이 합동 연산 모듈러 아리스매틱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연산입니다. 예를 들면 시계에서 시간을 계산할 때나 각도를 계산할 때요. 그래서 한 가지 쉬운 문제를 내면 8시에서 5시간 후는 몇 시죠? 1시죠. 왜냐하면 8 더하기 5를 12로 나눈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그리고 90도만큼 6번 회전시키면 180도입니다. 왜냐하면 90 곱하기 6을 360으로 나눈 나머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12에 대한 합동연산, 360에 대한 합동연산이고요. 그래서 이런 방정식에 대해서도 뭐 그냥 좀 구체적인 예를 만들기 위해서 X3승 더하기 Y3승은 1이라는 함수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어떤 양의 정수 N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N에 대한 합동해를 생각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X랑 Y를 0과 N-1 사이의 정수로 두고요. 그 X3승 더하기 Y3승을 N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그런 XY를 보고 합동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예를 좀 쓰면은요. 2에 대한 합동해, 4에 대한 합동해를 좀 써봤는데요.
여기서 0, 1, 0은 좀 쉽죠. 왜냐하면 x3승 더하기 y3승을 집어넣으면 1이 곧바로 나오니까요. 나눗셈 연산을 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이제 4인 경우에는 2, 1이 있죠. 여기를 x3승 더하기 y3승을 집어넣으면 9가 되고요. 4에 대한 나머지가 1이 됩니다. 그래서 합동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명히 정수해나 유리수에는 적지만 합동해를 생각을 하는 순간에 좀 더 많은 해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해들을 어떻게 좀 기하학적으로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을 위한 개념이 이진수입니다. 여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구체성을 위해서 소수 1을 가지고만 할 텐데요. 1을 다른 소수로 바꾸어도 사실은 뭐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진수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로는 이런 합동해를 좀 더 이렇게 한꺼번에 좀 더 쉽고 뭔가 멋있게 다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도입이 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보게 되면 이진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의 숫자라는 개념을 바꿔서 좀 더 새로운 합동이라는 개념이 잘 보이는 그런 새로운 그 유리수의 크기 개념을 정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사용해서 정의하는 수체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진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숫자의 크기를 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일반적으로 크기를 재는 방법, 아르키메데스의 절대값을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상당히 너무 당연해서 그 슬라이드에 놓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 네 개의 성질을 쓸 텐데요. 사실 그 성질 자체를 증명하는 게 힘들었었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성질이 이 아르키메데스 절대값을 동치관계 내에서 유일하게 결정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공리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고요. 예, 우선은 성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정말 자명한 것 같아 보이는 건데요. 크기가 0인 수는 0뿐이다. 당연하죠. 그리고 크기라는 개념은 곱셈을 보존합니다. X랑 Y랑 곱한 것의 크기는 X의 크기 곱하기 Y의 크기. 그리고 세 번째는 덧셈도 어느 정도 보존을 하지만 좀 부등식이 들어갑니다. 이걸 조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X 더하기 Y 대신에 X 더하기 마이너스 Y로 할게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림 그리기가 더 예뻐 보여서. 그 X랑 마이너스 Y의 그 절대값의 크기를 합한 것이 X 더하기 마이너스 Y 혹은 X 마이너스 Y의 크기보다 크다는 것, 크거나 같다는 것. 예. 이런 성질이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보면 정말 당연한 성질이죠. 마지막으로 아르키메데스 성질이 있는데요. 어떤 수든 충분히 많이 더하면 계속 커진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보다 작은 x에 대해서 시작을 하더라도 계속 더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크기가 1보다 커진다는 이 네 가지 성질이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르키메데스 절대값을 동치 관계 내에서 결정하는 공리인데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공리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은 수학적인 구조가 더 잘 보입니다. 사실 그 절대값을 사용하는 크기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증명을 보면은 처음 세 가지 공리를 주로 사용해요. 그리고 네 번째 공리는 사실 별로 사용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네 번째 공리는 또 첫 번째 세 가지와 독립적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그 첫 번째 세 가지 공리가 주 공리라면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크기를 정의하고 마지막 성질은 버려도 된다는 어떤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절대값, 그런 크기를 재는 방법을 비아르키메데스 절대값이라고 부르고요. 그 소수가 하나 고정이 되면은 그런 비아르키메데스 절대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수를 2로 고정을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수의 크기를 잴 수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 이진수, 그러니까 그 이진 절대값에 대한 숫자, 그 그림을 그릴 때는 사실 직선보다는 평면에 놓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유리수를 평면에 놓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크기가 1인 숫자가 뭐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말하면은 이 그림에서 그 반지름 1인 원 위에 놓여 있는 숫자가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정의상 홀수들은 모두 여기 그 반지름 1인 원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 곱셈을 보존한다는 법칙을 만족하게 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칙 때문에 그 홀수의 역수들도 이렇게 반지름 1의 원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숫자들을 곱해도 반지름 1의 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홀수들의 분수들도 반지름 1의 원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이제 짝수들이 남았죠. 먼저 2를 보면은요. 2의 절대값은 2분의 1로 놓습니다. 그럼 이제 곱셈에 대해서 보존한다는 법칙 때문에 2를 거듭 제곱하면은 그 크기가 작아집니다.
2의 제곱, 4의 경우에는 크기가 4분의 1이 되고 8의 경우에는 8분의 1, 그리고 계속 곱하면 곱할수록 0에 가까워집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또 그 2에다가 홀수를 곱하게 되면 그 반지름 2분의 1은 원 위에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곱셈의 그 곱셈에 대해서 보존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모든 수에 대해서 절대값을 이진 절대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예로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곱셈에 대한 그 법칙 때문에 그 2분의 1의 크기는 2의 크기의 역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2분의 1의 크기는 2가 돼야 됩니다. 이진 절대값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2분의 1은 곱하면 곱할수록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0과 멀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리의 그 거리에 대한 직관과 상당히 동떨어진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왜 소개하고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을 하시게 되면은 우선 그 이전에 한 가지 그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이진 절대값의 개념은 그 앞에 그 절대값 공리의 세 가지를 만족하고요. 마지막에 아르키메데스 성질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절대값 혹은 크기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크기의 개념을 통해서 그 빈 공간을 채워넣은 수체계를 이진수 체계라고 합니다. 또 뭐 이 대신에 다른 P를 사용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P진수는 이런 숫자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왜 이런 숫자들을 공부해야 하는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선 여기 그 반지름 2분의 1인 원 안에 있는 정수들을 보게 되면은요 모두 짝수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그 반지름 2분의 1 안에 있는 숫자들은 2에 대해서 0과 합동인 숫자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그래서 이 그 거리의 개념이 그 합동에 대한 2의 거듭제곱에 대한 합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이진수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은 합동해라든가 이런 합동 현상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거리 같은 기하학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좀 정수론에 유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어쨌든 수를 어떤 평면에 놓기 때문에 숫자 세 개를 놓으면은 삼각형처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이랑 2의 5승, 32, 그리고 1을 생각을 해서 이 세 점이 만드는 삼각형을 보게 되면은요, 그 변의 길이를 보면은 먼저 0과 1의 거리는 1의 크기, 즉 1이겠고요. 0과 3분의 2의 거리는 32의 거리는 0과 32 사이의 거리는 1분의 32, 32분의 1이 되겠죠. 헷갈리네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남은 변의 길이를 보게 되면은요, 그 32 빼기 1, 32와 1 사이의 거리니까요. 이것의 이진수 크기가 될 텐데 그 32 빼기 1은 홀수이기 때문에 크기가 1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성질은요. 좀 증명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진수 기하에서는 모든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예. 그리고 이 개념을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꼭지점을 1 대신에 그 0을 중심으로 한 다른 반경 1인 원 위의 다른 점으로 옮기게 돼도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0을 중심으로 한 반경 1의 원과 32를 중심으로 한 반경 1의 원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원판 위의 모든 점이 원판의 중심이 됩니다. 예, 예를 들면은 3을 생각을 해봐도 뭐 거리를 계산해보면은 양쪽 다 1이 되겠고요. 5를 봐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상한 그림을 보게 되면은 보면은 각도라는 개념이 뭔가 좀 안 맞을 것 같죠. 사실 이런 이진수라는 수체계 위해서는 각도라는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예, 어쨌든 이런 좀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좀 재미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써야 되기도 하고요. 이진수를 공부하려면요. 어떤 경우에는요. 예, 그러면 다시 이제 방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진수라는 수체계가 있기 때문에 방정식을 하나 주면은 먼저 그냥 구체성을 위해서 x3승 더하기 y3승은 1 이런 방정식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진수의 해외 공간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실수의 해외 공간은 어떤 의미로는 그래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래프처럼 좀 어떤 구체적인 공간을 하나 그 해외 공간들을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고 여기에 좀 많은 지난 50여 년간 많은 수학자들의 노력이 들어가는데요. 이걸 엄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요.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
그로튼딕, 50년 전에 그로튼딕이 어떤 대수기하의 새로운 그런 기반을 세웠는데요. 그 기본 아이디어는 사실 보면은 공간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공간 위의 함수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직접 정의하는 대신에 공간 위의 함수들을 가지고 공간을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간접적으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어떤 의미로는 그 공간 위의 함수들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엄밀하게 이진수 위의 기하를 정의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그 이런 X3승 더하기 Y3승은 1의 해외 공간을 이진수 해외 공간을 좀 비주얼라이즈 시각화하게 되면은 이런 그 구멍에 한 개 있는 그 도너츠 안에 점 세 개를 뺀 것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재미있는 거는 그 거리라는 개념, 이진수 거리라는 개념이 어떤 합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 이 공간 안에 있는 원판들이 사실은 그 방정식의 합동해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정수론을 좀 더 잘 아는 그런 기하 개념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어떤 의미로 좀 공상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몇 가지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상당히 추상적으로 정의된 공간들이고 기하 개념인데요. 이런 이진수 해 공간들 위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이진수 해 공간의 기하 어떻게 공간이 뒤틀려져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정수론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종류의 그 생각들을 사실 지난 50년간 많은 실현을 해 오고 있었고요. 특히 최근 네, 숄츠의 이론들, 특히 퍼펙토이드 공간이 도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사실은 이런 그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실현화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퍼펙토이드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해야 할 텐데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숄츠 업적의 어떻게 보면 근원에 해당하는 거고요. 다만 이게 엄밀하게 정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유와 시각화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어떤 의미로는 한 가지 그 퍼펙토이드가 사용되는 방법은 어떤 공간 이진수 정수의 이진수의 해 공간들에 어떤 좌표를 주는 것 같은 도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좌표에 대한 시각화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쉬운 원을 가지고 해보겠고요. 그 원의 어떤 좌표 테타가 있는데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원의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그의 직선과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직선에는 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표를 테타라고 생각하는 것. 국소적으로 정의된 좌표죠. 그 두 번째는 어떤 이런 원이라는 공간의 뒤틀림을 풀어주는 어떤 원을 무한히 덮는 직선의 좌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직선의 좌표 테타가 있으면 그 테타라는 점을 각도가 테타인 점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타를 360도만큼 이동을 해도 똑같은 점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무한히 덮게 되고요. 이 직선에는 그 좌표가 있는데 이 좌표를 세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퍼펙토이드가 주는 좌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적당히 혼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림을 조금 더 그리면 우선 원을 조금 뒤틀어서 그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감은 이 선을 그 파란 점끼리를 붙여버리면 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좌표는 세타가 되겠고요. 이제 한 번 감는 대신에 두 번 감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원이 되겠지만 좌표를 세타의 제곱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는 좀 그 복소수 평면에서 제곱근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아는 분들은 좀 시각화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두 번 감는 대신에 네 번, 여덟 번 혹은 2의 n승번을 감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종류의 그림들이 나오게 되고 좌표는 그 세타의 2의 n승근이 나오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 대부분 퍼펙토이드 공간이라는 거는요. 이런 그 오퍼레이션을 무한히 반복해서 나오는 그 무한한 코일 같은 공간이라고 우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간 위에는 퍼펙토이드 공간 위에는 어떤 의미로는 그 기본적인 좌표 세타뿐만 아니라 이 그 세타의 2의 n승근이 모두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을 직접 대하는 대신에 공간 위에 정의된 함수들을 가지고 정의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함수들로 의해서 정의되는 공간이 퍼펙토이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정의 자체도 이런 국소적으로 좌표가 있으면 그 좌표의 제곱근을 모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사실 생각 퍼펙토이드 공간을 말할 수 있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기술적인 어려움인데 그 좌표뿐만 아니라 이 n승 제곱근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변수가 필요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작업들을 페토 쇼츠가 했고 그 이런 기반이 마련이 되는 순간에 사실 그 이진 기하학을 공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강력한 도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코어몰로지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좀 설명을 하기는 힘들지만 어떤 의미로는 뒤틀린 공간에서의 미적분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코어몰로지 이론을 이진수 기하학 위에서도 어떤 의미로는 퍼펙토이드 이론으로 인해서 좀 더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설명을 사실 컨빈싱하게 하기는 쉽진 않지만 어떤 이진수 해 공간의 미적분학을 퍼펙토이드 좌표를 잡는 것을 통해서 퍼펙토이드 공간에서의 미적분학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퍼펙토이드 공간은 함수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적분학을 전개하기 편하다. 뭐 이 정도로 우선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포인트는 이런 이진 기하학에서도 어떤 이제 강력한 기하 이론인 코어몰로지 이론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우선은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숄츠의 필즈상 수상 업적을 국제수학연맹 웹페이지에서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할 텐데요. 번역을 했는데요. 먼저 퍼펙토이드 공간의 도입으로 피진수, 저는 이진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요. 이 위의 산술 기하에 대한 혁신을 불러일으켰고 이 연구는 그 2011년 박사 연구의 일환이었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이론을 응용해서 갈로아 표현, 어떤 종류의 정수론의 분야인데요. 여기에 관한 중요한 결과를 얻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말도 이번 강연에서는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었는데요. 중요한 결과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코어몰로지 이론을 개발한 점. 이라는 걸 이런 업적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강력한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공간 이 이론의 미래가 조금 더 흥미로운데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숄츠가 여러 공저자들과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피지상 업적을 능가하는 업적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퀀텀 매거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기는 비로소 연구를 시작한 게 2-3년밖에 안 된 것 같다. 그 이전의 연구는 모두 기존의 연구들의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한 거다라고 했는데요. 잘 연도를 잘 보시면 필즈상 수상 업적은 2-3년 이내 업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모든 수학자들이 의문의 일피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연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어쨌든 이런 좀 겸손한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여전히 이 이론은 초기 단계이고요. 앞으로 더 발전될 그 여지가 많은 이론입니다. 예, 우선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질문 한두 가지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마이크 안 켜졌네. 이 강연에서는 이진수에 대해서 강연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강연 개요 같은 걸 보면 피진수라고 해서 소수에서만 정의를 했는데 왜 하필이면 소수 진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Chinese Remainder Theorem이라고 부르는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나요? 어떻게 보면은 합동 임의의 정수에 대한 합동해를 알고 싶으면은 사실은 정수의 거듭 제곱에 대한 합동해만 알면 소수의 거듭 제곱에 대한 합동해만 알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로 모두 소수에 대해서 이게 귀결이 되고 여러 가지 대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른 질문? 예. 저기 가운데 예. 네, 강연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퍼펙토이드 1 위에서 세타에 대해서 루트 세타 그 4제곱 루트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세타가 주어졌을 때 대수적 수만 표현이 가능하고 초월수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건가요? 아, 사실 그 제가 그러니까 정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좀 해석적인 이론이기 때문에요. 사실 초월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그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초월적인 해석적인 이론입니다. 예.
우선 그 강연 끝나고 이제 패널 토의 때 다시 질문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우선은 저는 다음 강연자로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주 통해서 대기실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잘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수학을 하다 보면은 기하학의 개념이 점점 넓어져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넓어지고 추상적이 되고, 그래서 저게 정말 기하냐? 기하는 뭐 모양을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모양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기하학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수학에서 중요하려면은 그게 아무리 추상적이 되고 복잡해지더라도 뭔가 자연스러운 구조여야지 된다는 강력한 제약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숄츠가 발견한 기하학이 굉장히 그 성질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업적을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게푸미 모리라는 대수기하학자가 얼마 전에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는데, 수학에서 공부하는 기하는 피카소나 브라크 같은 추상미술 같다. 그런 표현을 한번 했어요. 분명히 세상을 묘사하는 건데 우리가 눈으로 당장 보이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추상미술이나 수학이나 한참 바라봐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강연 듣고 또 공부하고 바라보고 그 시간을 거듭하면서 아마 이런 종류의 기하에 대한 조회가 점점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강연자 서울대학의 임선희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임선희 교수님은 악쇼의 벤카테시의 업적을 소개하기로 했었죠. 근데 사람들이 숄츠에 대해서는 많이 기대한 바가 있는데 벤카테시에 대해서는 좀 놀랐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떠셨어요, 임 교수님은?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그 균질 동학학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여 년 전부터 이제 벤카테시가 피스 메달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지난 10년간 연구들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의 어떤 특정한 업적 굉장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서요. 예상하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그래서 벤카테시에 대해서는 그 다양한 분야에 관심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사실 임 교수님 자신도 그렇거든요. 임선희 교수님도 기하도 잘하고 정수론도 잘하고 대수도 잘하고 최근 들어서는 의학하는 분하고 데이터 과학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니까 강연을 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임선희입니다. 저는 피스상 수상자인 벤카테시의 업적과 관련해서 공간, 궤도, 그리고 자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ICM의 필스상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악쉐 벤카테시는요, 해석적 정수론, 균질 동역학, 위상수학, 그리고 표현론을 합성한 공로로 필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첫 두 분야, 즉 해석적 정수론과 균질 동역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정수론과 동역학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김완수 박사님 강연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수론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방정식의 정수해나 유리수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김완수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적어놓은 센술이라는 책이 디오판투스라는 고대 그리스 수학자의 책에 적혀 있었던 것인데, 제가 맨 처음 접했던 이러한 방정식은 디오파톤스의 묘비였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이 무덤 아래에 디오판토스 잠들다. 이 경의에 찬 사람은 여기 잠든 이의 기회를 빌려 여기에 그의 나이를 적는다. 그는 인생의 6분의 1을 소년으로 지내고 그 후 인생의 12분의 1을 보내고 수염을 길렀다. 그 결혼하여 일생의 7분의 1이 지나고 5년 후에 아이를 낳았다. 슬프구나. 그 아이는 사람들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아버지 생애의 절반을 살고 세상을 떠났도다.
이 슬픈 시련을 견디며 지내기를 4년, 아비 또한 삶을 마쳤다. 네, 어릴 때 봤을 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디오판투스가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네요. 이왕 봤으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그의 인생을 X라고 놓고 6분의 1X 더하기 12분의 1X 더하기 7분의 1X 그리고 5년이 지났으니까 더하기 5겠죠. 거기다가 그의 아들의 아이의 생애 2분의 1X 더하기 4는 그의 인생 전체 X가 되겠습니다. X는 84네요. 네, 오래 사셨네요. 그리고 4를 빼면 80이 되고 아이는 42살을 살았으니까 38의 아이를 얻었네요. 네, 노산이었네요. 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방정식에서 정수회나 유류수회를 구하고 싶어 할까요? 고대부터 근대까지는 우리가 땅을 사고 팔 때 수확을 많이 필요로 했는데 단위 크기를 자르면 편하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3.14159평을 사고 팔기보다는 3평 아니면 3.14평 정도까지 사고 팔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현대에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컴퓨터의 모든 계산은 실수를 유리소로 근사시켜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수학 숫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한대의 비트를 쓸 수는 없으니까요. 심지어 수점 아래 자릿수가 굉장히 긴 유리수도 또 더 짧은 유리수로 근사를 시키겠죠. 그래서 1 근처의 무리수는 대략 10에 마이너스 16승 정도의 오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수회나 유리수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해는 아니지만 무리수회와 비슷한 유리수로 근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무리수를 유리수로 근사를 시키고 그 근사를 시킬 때 오차를 구하는 그런 정수론의 어떤 분야를 디오판틴 근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벡터나 구불구불한 어떤 공간 위에서 디오판틴 근사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숫자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연분수를 적당히 끊어주면 가장 좋은 유리수 근사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이는 연분수로 표현을 하면 앞에 자연수가 3, 7, 15, 네, 잘 안 보이네요. 1, 292, 1, 1, 1, 2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랜덤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딘가에서 적당히 잘라줍니다. 가령 앞에 세 개만 잡아볼까요? 그러면 15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유리수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분모를 7 곱하기 15로 하는 유리수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유리수가 됩니다. 파이에 가장 가까운 유리수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라고 하는 황금 비율은 연분수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연분수의 앞에 나오는 자연수들이 11111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보셨듯이 이렇게 잘라주면 그 자연수들을 곱한 값이 분모가 되죠. 그리고 그것이 오차의 범위를 줍니다. 따라서 이 황금률, 파이라고 하는 황금률은 유리수로 가장 근사가 잘 안 되는 고약한 무리수입니다. 네, 벤카테시는 스스로를 정수론을 공부하는 수학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벤카테시에 의하면 정수론은 자연수, 소수 등의 산술, 즉 연산에서 패턴을 찾는 학문입니다. 패턴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1부터 차례로 자연수를 늘어놓고요. 그 중에서 소수만 색칠을 합니다. 숫자를 점점 키워나가면서 소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바라볼까요? 점점 큰 수로 가면 여러분들이 잘 예상할 수 있듯이 가운데는 소수가 많이 있어서 밝고요. 스크린의 가장자리로 가면서 소수가 점점 희귀해지기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자, 벌써 우리는 패턴을 하나를 찾았네요. 점점 소수가 희귀해진다는 것이요. 예,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울람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여기서 또 다른 패턴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뭔가 대각선으로 직선들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직선들 위에 소수가 더 많이 분포하지 않나 이런 패턴들도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자연수에서 소수의 분포에 대해서 보셨는데 이제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습을 여러 차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자연수에서 소수가 어떻게 분포하는가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제 실수에서 정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원에서 보도록 하죠. 실수 평면에서 정수 개수를 갖는 점들을 세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원을 잡고요. 거기에 정수 격자점들의 크기를 개수를 찾고 싶습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 점들의 개수를 찾고 싶습니다. 자, 이 파란 원 안에 정수 격자점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파란 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R이 무한대로 가면서 점점 멀리서 보는 것과 비슷한 그림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의 면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쉽게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차는 조금 더 어려운데요. 오차가 뭐가 될 것 같으신가요? 자, 원의 면적이 파이 R 제곱이죠. R 제곱항이 있습니다. 다음 항은 뭐가 될까요? 왠지 R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왠지 R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데 실제로 오차는 그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원이 굉장히 대칭적이어서 그런데요. 아직도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R의 2분의 1승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오차라 하면 빨간 점의 개수 빼기 원의 면적이요. 그것이 R의 2분의 1승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알려지기로는 많아야 R의 0.629승 점점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적어도 R의 2분의 1승이라는 것은 100년도 더 전에 하디하고 란다우가 보였는데 아래 0.629승이라는 어퍼바운드는 2000년에 와서야 헉슬리가 보였습니다. 아직도 많이 떨어져 있죠. 0.5와 0.629는 굉장히 다른 숫자인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이실 문제가 하나 벌써 나왔네요. 네, 이제 동역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역학은 궤도에 대한 학문입니다. 궤도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당구대인데요. 그래서 당구대의 궤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당구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규칙에 따라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왔던기를 반복하는 궤도를 우리는 주기적 궤도라고 부릅니다. 이에 더해서 당구공과 당구대 사이에 마찰이 없다면 무한히 반복하는 궤도가 나오겠죠. 이런 주기적 궤도를 쉽게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당구대를 하나 그려서 생각을 하는 대신 이 당구대에 거울 대칭 당구대들을 여러 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 대칭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방향을 사람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제 당구대가 여러 개가 생겨서요. 당구대의 반사가 되는 대신 다음 당구대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당구공은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궤도는 당구대를 유한계를 지나서 다시 같은 점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당구대를 쏘아주는 각도 세타가 파이의 유리수배가 되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정말 같은 점으로 돌아왔나요? 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니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여기에 거꾸로 이렇게 있죠. 또 아까 그림과도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당구대의 경계와 여섯 번을 만났습니다. 아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 네. 하나, 둘, 네, 잘 안 되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여기까지,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가야지 똑같은 그림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두 배로 그려주면 이제 정확히 같은 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주기적이지 않은 궤도는 어떨까요? 아까 주기적인 궤도가 파이의 유리수배 각도라고 했으니까 이제 파이의 무리수배를 각도로 해주면 다시는 같은 점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고요. 당구대를 점점 채우게 됩니다. 근데 당구대를 채울 뿐만이 아니라
이 당구대의 당구공의 궤도가 점점점 고르게 분포하게 됩니다. 당구대의 어떤 부분을 보든지 이 당구대의 궤도들이 때 밀도가 점점 같아진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고른 분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주기적인 궤도는 항상 존재할까요? 당구대가 바뀌면 새로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 당구대를 생각을 해봅시다. 내각이 36도, 72도, 72도인 이런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거울 대칭 당구대들을 여러 개 상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각이 36도라고 했으니까 10개를 그리면 360도가 돼서 다시 똑같은 삼각형으로 돌아오겠죠. 자, 이제 아까 한 삼각형에서 보려던 주기적인 궤도는 이제 이 십각형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각형의 위쪽 경계와 아래쪽 경계가 평행하니까 수직으로 내려오는 주기적인 궤도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삼각형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둔각 삼각형으로 그렸는데요. 둔각이 아니더라도 요 가운데 점에 있는 내각의 무리수라면 이 삼각형, 마지막 삼각형이 첫 번째 삼각형과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무리수라면 영원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런 아이디어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겠죠. 사실 임의의 내각이 100도가 넘는 임의의 삼각형은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주기적인 궤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풀 문제가 하나 더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벤카테시의 동역학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A big part of my work has been trying to find more ways in which homogeneous dynamics can be used in number theory. Here's an example of dynamics. First, imagine a triangle or another shape where you have a ball and it bounces off, but imagine it sort of doesn't slow down, so it just keeps bouncing around. Are there any spaces that it avoids? Any spaces the ball prefers, spends a lot of time? And now, if the sides of the triangle are curved, it becomes even more complicated. And a big part of my work has been using those ideas to solve problems in number theory. 균질 동역학을 이용해서 정수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죠. 앞부분에 보셨던 삼각 당구대는 우리가 이미 봤으니까 뒷부분의 삼각 당구대를 봅시다. 이제 삼각형이 휘어졌어요. 그렇죠? 삼각형이 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삼각형의 경계만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 내부도 휘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 점 사이의 가장 빠른 길이 직선이 아니게 됩니다. 이런 곡선들이 되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세 곡선이, 경계에 있는 세 곡선이 모두 가장 짧은 길입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거울 대칭 당구대를 상상해보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거울 대칭 당구대를 상상하면 놀랍게도 우리 눈으로는 다른 모양과 다른 넓이를 가진 삼각형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 삼각형들은 모두 똑같은 삼각형들입니다. 한 번 더 가볼까요? 더 작아졌네요. 그죠? 한 번 더 가볼까요? 네, 더 작아졌죠. 네, 이거 제가 한 땀 한 땀 그려 넣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어서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원 같은 뭐 디스크가 나오겠죠. 이런 공간을 쌍곡, 하이퍼볼릭 디스크, 쌍곡 원반이라고 부릅니다. 쌍곡 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예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초록색 삼각형들은 모두 같은 모양과 같은 넓이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경계에 있는 큰 원에 가까이 갈수록 길이가 길어지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기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삼각형과 가운데 삼각형이 같은 모습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원과 직각을 이루는 원의 부분들이 가장 짧은 길입니다. 두 점 사이에 가장 짧은 길입니다. 이런 쌍곡 공간을 일찍이 관심을 가진 예술가가 있었는데 바로 MC 애셔라는 분입니다. 애셔는 삼각형 대신 물고기를 쓰기도 하고 십자가를 쓰기도 하고 박쥐를 쓰기도 해서 쌍곡 원반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셔의 작품을 변형하여 또 나비 혹은 도마뱀으로 쌍곡 공간을 채운 조울 레이스의 작품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쌍곡 평면을 다르게 쌍곡 원반을 다르게 그리는 방법을 볼 건데요. 우리가 쌍곡 원반 디스크에서 쌍곡 평면 upper half plane으로 갈 것입니다. 자, 우리의 쌍곡 원반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가장자리의 노란 원은 사실은 공간 안에 있는 점들이 아닙니다. 무한대에 있는 점들이에요. 그래서 무한대에 있는 어떤 점 하나를 가지고 그 점을 기준으로 펴줍니다. 공간을 이렇게 펴줄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펴줍니다. 근데 노란 원이 원래 무한대의 점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점점점점 더 무한대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국은 노란 직선과 그 위에 평면의 반을 채우는 upper half plane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쌍곡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조울 레이즈의 작품으로는 이렇게 보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삼각형, 휘어진 삼각형으로 봤던 쌍곡 원반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아까 보셨던 삼각형은 이렇게 여기에 초록색 삼각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각형과 그것의 거울 대칭 다각형들을 다 모아서 쌍곡 평면을 채우는 것을 쌍곡 타일링, 하이퍼볼릭 타일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지금까지 보신 쌍곡 타일링과 약간 다른 타일링을 볼 건데요. 원래 주어졌던 초록색 삼각형의 3분의 1만 택하겠습니다. 가운데 두 개만 택해서 파란색 삼각형을 만들겠습니다. 이 파란색 삼각형은 초록색 삼각형에 비해서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노란색 선, 노란색 선이 무한대 점들이라고 했었죠. 노란색 선과 정확히 한 점에서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대의 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정수론과 동역학을 연관시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까 유리수 근사가 잘 되는 무리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봤었죠. 연분수로 표현을 했을 때 연분수의 표현에 앞에 자연수 값들이 클 때 그 무리수는 유리수로 잘 근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연분수 자연수 값들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구대에 무한대점 가까이로 가는 당구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우리의 당구대는 이제 파란색 삼각형인데요. 노란색 선과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무한대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분수의 자연수 값들이 주는 것은 당구대에서 이쪽에서 반사가 돼서 막 무한대 쪽으로 가다가 다시 또 돌아오겠죠. 또 무한대로 가다가 돌아오고 할 텐데 얼만큼 가까이 가는지가 바로 연분수의 자연수 값들이 주는 정보입니다. 네, 그래서 당구대의 동역학과 유리수 근사가 잘 되는 무리수라는 정수론 문제를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식을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해석적 정수론을 얘기를 하려면 식을 안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아까 울람 스파이럴에서 보셨듯이 소수는 점점점점 드문드문 나타나죠. 점점 희귀해진다는 걸 우리는 일찍이 알고 있었는데 1859년에 리만은 소수를 좀 더 잘 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숫자, 가령 100이라든가 1000이라든가 주어진 숫자 이하의 소수가 몇 개 있는가 소수를 세기 위해서 리만 제타 함수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연수로 표현하면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s승분의 1을 하여 모두 더하면 됩니다. 아니, 소수를 세려고 했는데 왜 자연수로 표현을 하시나요? 네, 자연수는 모든 자연수는 소인수 분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표현을 하면 모든 소수 p에 대해서 1-p의 마이너스 s승을 해서 분의 1을 하여 다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리만은 소수를 잘 세기 위해서 리만 제타 함수를 만들었지만 리만 제타 함수는 아주 신비로운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사람들은 이러한 신비로운 성질들을 공유하는 함수들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고요. 그런 함수들을 L함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L함수도 리만 제타 함수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리만 제타 함수는 n의 s승을 분의 1을 해서 다 더했었죠.
우리는 이제 또 n의 s승을 해서 분의 1을 해서 다 더할 건데 그냥 더하지 않고 an이라는 개수를 곱해서 더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악시의 벤카테시는 이런 L 함수의 subconvexity라고 하는 성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L 함수의 subconvexity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지만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볼 예는 디리클레 L 함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L 함수는 n의 s승분의 어떤 개수 an을 곱해서 더한다고 했었죠. 디리클레 L 함수는 그 an이 chi n이라는 디리클레 캐릭터라고 부르는 어떤 함수가 되었을 때의 L 함수를 뜻합니다. 자, 이 chi n은 그냥 보통 an이 아니에요. an 중에서 굉장히 좋은 an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좋은 조건이 있냐면 chi에 두 소수를 넣어서 함수값을 보면 각각의 함수값의 곱과 같습니다. 마치 소인수 분해를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되는 그런 함수들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소수 표현, 그런 표현을 오일러 곱 공식이라고 하는데 오일러 곱 공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리클레 L 함수 역시 모든 소수 P에 대해서 1 빼기 P의 마이너스 S승, 다만 이제 P의 마이너스 S승 앞에 함수값이 붙고요. 카이 P를 곱해줘서 분의 1을 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디리클레 L 함수에 대해서 S가 2분의 1일 때 subconvexity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subconvexity를 바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보셨던 삼각 당구대를 북이라고 생각하시고 칩니다. 북을 치면 소리가 나겠죠? 그 들리는 소리에 대한 정보와 관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런 소리에 대한 정보들을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펙트럼은 다시 또 뭐랑 관련이 되냐면 그 삼각 당구대를 위에서의 당구공의 고른 분포와 관련이 됩니다. 아까 우리 고른 분포 봤었죠. 당구대의 주기적이지 않은 궤도가 점점 공간을 채우고 공간을 고르게 채운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고른 분포를 보임으로써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북처럼 쳤을 때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subconvexity를 보인 것이 벤카테시의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subconvexity를 보이는 것은 디리클레 캐릭터 카이에 대해서 m이 1부터 대문자 m까지 카이 m을 다 더해서요. 그것의 절대값이 m 곱하기 q의 마이너스 델타인 것을 보이는 것과 동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여기서 m이 q의 2분의 1승일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분의 1승보다 조금만 더 커지면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령 m이 q의 0.51승이 되면 폴리아와 비노그라데프라는 사람들이 이런 바운드를 이미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셨던 파란 삼각형 대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 SL2R mod SL2Z라고 하는 공간 위에서의 고른 분포가 됩니다. 이 SL2R mod SL2Z는 균질 공간입니다. 균질 동역학은 균질 공간 위에서의 동역학을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동역학에 대해서 좀 보았으니까 이제 균질 공간이 무엇인지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균질 공간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격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격자들을 봤어요. 가우스의 원 문제를 볼 때 이런 정수 격자점들을 봤었는데요. 이 정수 격자점들을 다 한꺼번에 표현을 하려면 정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1, 0 더하기 B 곱하기 0, 1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 빨간 점들을 다 합쳐서 표현을 하면 이 빨간 점들은 1, 0과 0, 1이라는 두 개의 벡터로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점들을 뭐랑 대응을 시킬 거냐면 1, 0이라는 벡터 그리고 0, 1이라는 벡터 이 두 개의 벡터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두 개의 벡터로 결정되는 정사각형과 대응을 시킬 수도 있겠죠. 또는 이 정사각형의 경계를 연 보라색 화살표끼리 꼬매주고요. 이어 붙여주고요. 또 진한 보라색 화살표들끼리 이어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도너츠 비슷한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정사각형의 경계를 이어붙여서 얻는 도너츠를 토러스라고 부르는데 표준 토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빨간 점들을 다 합쳐서 표준 격자라고 부릅니다. 자, 격자를 표준 격자가 아닌 다른 격자를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조금 더 비스듬한 격자를 보겠습니다. 이 빨간 점들을 다 한꺼번에 보는 거고요. 역시 한 줄로 표현을 하려면 정수 AB에 대해서 A 곱하기 1, 0 더하기 B 곱하기 0.25,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1, 0 그리고 0.25, 1이라는 두 개의 벡터와 대응을 시킬 수가 있을 거고요. 혹은 이 두 개의 벡터로 결정되는 평행 사변형 혹은 그것의 경계를 이어붙여서 만드는 토러스와 대응을 시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L2R 말 SL2Z는 크기가 1인 격자들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여기서 크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하면 토러스의 혹은 평행 사변형의 넓이가 1인 그런 평행 사변형들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까 쌍곡 삼각형을 봤었죠. 휘어진 삼각형을 봤었죠. 그 휘어진 삼각형 위에 크기가 1인 벡터들을 모아놓은 공간과 정확하게 같은 공간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N차원으로 올리실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2차원 격차였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XYZ, 3차원 R3에서 또 정수 격자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번에는 정육면체와 대응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N차원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LNR, MAD SLNZ라는 것은 크기가 1인 N차원 격자들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왜 이것을 SLNR, MAD SLNZ라고 부를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행렬식이 1인 N 곱하기 N 실수 행렬들의 집합을 모아놓은 공간과 같은데요. 다만 N 곱하기 N 자연수 행렬들은 다 같은 녀석들이다 라고 간주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간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2차원에서 N차원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실수 행렬들의 집합이니까 차원은 훨씬 많이 올라갔죠. N제곱 마이너스 1 정도로 올라갔는데 차원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더 어려운 공간이 되었어요. 이 새로운 공간은 이제 쌍곡적이지 않습니다. 쌍곡적이라는 것은 아까 보셨듯이 삼각형이 가장 두 점 사이의 가장 빠른 길들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날씬한 공간을 쌍곡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삼각형들만 있지 않고 사실은 평평한 N-1차원 공간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요. 벤카테시는 이러한 균질 공간에서 주기적인 토러스의 고른 분포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지만 최근에는 벤카테시 다른 연구에서는 우리가 SLNZ 이제 봤었죠. N 곱하기 N 자연수 행렬들을 모아놓은 그런 집합인데 그런 집합을 아리스메틱 그룹, 산술군이라고 하는데요. 벤카티시의 최근 연구는 이런 산술군들의 코호몰로지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삼각 타일링 같은 그런 비슷한 타일링, 균질 공간에 타일링이 주어졌을 때 차원이 더 올라갔고 더 복잡한 공간이 되었는데 그 공간에 고차원 구멍의 개수의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구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벤카티시는 수학의 서로 다른 많은 분야들에서 알려져 있지 않았던 연골 고리를 찾아서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을 했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새로운 추측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만 받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고차원 구멍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벤카테 씨가 고차원 구멍에 대해서 그걸 군으로 해가지고 분류까지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게 뭐 큰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고요. 추측을 내놓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점점 이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김한수 박사님께서 실체에 대해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벤카테시도 비슷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When kindled your interest in mathematics? Probably at the age of 12. I was very lucky to get a very good teacher in middle school. I would say that behind every scientific career there is a teacher. The teacher is a central person. My teacher was very encouraging, very supportive, and then I noticed that I like to think about mathematical problems, and I knew that I would try to enter the university and so on. Still very fondly remember her. Very gratefully. Beauty. Beauty of doing that. I like it. There is also elements of sports. When many people are trying to solve some problem, there is an element of sports. Right. Well, it happens all the time. Mathematicians, they think about a problem all the time. 24 hours, 7 days a week. It is always with me, subconsciously. So when I read a book, or watch a movie, or listen to music, or sleep, I still keep working on it. And the idea may come at absolutely any moment. So what helps to get these ideas is to work non-stop. At some point, when you have been thinking about it for a long time, you no longer need paper. You see everything. Mathematics has dual nature. It is science, and very useful science, but it is also art. If you listen to conversation between two mathematicians, they will say, oh, that is beautiful, that is ugly. How do mathematicians recognize beauty? It's impossible to explain. It's because they read the works of great masters. In the same way as students of art institutes, they first copy paintings of great artists, just to develop taste. And musical students, they listen to classical music to know what is beautiful. In the same way with mathematicians. It's a very strange art, I would say, because millions of people can enjoy a painting. With some mathematical works, maybe 100 people can enjoy. And it is impossible to distinguish artistic part from the useful part. They are the same whole. They are undividable. Well, first of all,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mathematics, especially young people, thank you for being interested. A little advice, try to be active. It's very boring just to learn what other people have done. Try to solve problems, try to do exercises, try to do something. Hello.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우리 수학을 같이 많이 했으니까 수학에 대해서 조금 대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저희가 토픽을 몇 개 준비를 했는데요. 네, Q시트를 보니까 첫 번째 주제를 이제 두 분께 필드상 수상자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는 걸로 돼 있는데 보니까 많이 들은 것 같네요, 이미. 그래서 그러니까 인선희 교수님은 벤카테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김원수 박사는 숄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잠깐 반대로 물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임선희 교수님은 숄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숄츠에 대한 업적을 잘 이해는 못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 수학자들이 동의하는 가장 필수상을 받을 유력한 후보였다고. 그렇죠. 저 김원수 박사는 벤카테시에 대해서
소감이 어떠세요? 말씀하셨지만 사실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네네. 예상을 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이건 잠깐 저희 지도 교수인 브라이언 코넬 교수도 스탠포드의 그 벤카테시는 지금 IS로 옮겼지만 스탠포드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 국제 수학계 대회 가기 전에 한번 떠봤다고 합니다. 네. 퀴즈상 받으러 가는 거냐? 아니라고 좀 정말 잘 숨겼다고. 네. 모두 놀랐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네. 벤카테시는 제가 이번 여름에 한국으로 초대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메일 할 때 8월에 너무 바쁘다 그렇게 답하셨거든요. 바쁜 이유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질문한 이유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다른 분야만 좀 멀어져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 수학자들 자신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심하시라고 사실 우리도 항상 어렵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휠상 수상자에 대해서도 우리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사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번에 구체적인 수상자 얘기뿐만 아니라 휠상에 대한 좀 전반적인 토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뭐 40세 미만만 받는다든지 젊은 사람 위주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 수학자 G.H. Hardy라는 사람이 수학은 젊은 사람의 게임이다 이런 말이 자주 인용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필상의 전반적이라는 게 젊은 수학자 중심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필수상이 40세 기준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수학자가 젊어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필수상 수상자들 중에서도 세르나 마구리스나 뭐 썰스턴이라든가 지난 100년간 가장 훌륭하다고 회자되는 수학자들조차도 휠스상을 수상한 이후에 더 큰 업적을 남긴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젊은이의 점유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젊음이 상징하는 어떤 특징들이 수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호기심, 그리고 또 집중력. 집중력이 있으려면 체력도 있어야 되고 또 호기심과 체력을 호기심과 집중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을 때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서 굉장히 집중을 해서 좋은 연구를 하다가 또 한참 동안 그런 연구를 하지 못하는 수학자들도 훌륭한 수학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산이나 육아를 대부분 40세 이전에 겪고 매일매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는 여성 수학자들은 사실 40세 이전에 큰 업적을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거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여성 수학자 상황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오는 상황을 참 고려하지 않은 바가 있죠. 40세 미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젊을 때의 또 장점 중에 제 생각으로는 그 뭐 체력이나 호기심 말고도 사실은 그 낙관적인 성격, 낙관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지 않나요? 수학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비관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다, 저렇게 해도 안 될 것 같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아무 나이 많은 사람이 아무리 그건 생각해도 별 승산이 없는 방향이라고 해도 밀고 나가거든요. 그건 참 그냥 젊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젊으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거는 퀴즈 때 없는 질문이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 running out of steam. 네. 좀 이제 증기 기관 할 때 보면은 연료가 빠지면 이제 김이 빠지거든요. 네네. 어떤 의미로 그런 면에서 젊었을 때 어떤 의미로 스팀이 막 차 있는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쇼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불평을 하는 게 너무 젊어가지고 에너지가 많아서 문제를 안 남기고 다 풀어버린다 이런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근데 확실히 가령 쇼츠 같아도 그런 종류의 이론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논문도 페이지 수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네. 나이 들어서는 뭐 그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참 하기 어렵지 않나요? 근데 사실 좀 재밌는 거는 숄츠가 사실 아버지가 된 지 몇 년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논문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저도 뒷담화식으로 참 좋은 아버지가 아닌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난 좋은 아버지기도 한 것 같아서 참 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예. 그래서 그 여성 수학자 관점
이제 나이 많아서도 업적이 많다는 관점 이런 게 다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김원수 박사가 그는 그 나이 제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선은 그러니까 제 앤드류 와이스 페르마 마지막 정리를 푼 그 분의 경우에는 그 증명이 된 것이 아마 증명이 되고 나서 국제 수학자 대회가 40을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에 걸려서 받지 못했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페터 숄츠의 경우에도 한 15세, 16세 정도부터 대학원 수학을 접했고, 그래서 지금은 만 30세지만 어떻게 보면은 15년간 이렇게 대학원 이상의 연구 수학을 해왔던 경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정 분야의 경우에는 어쨌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떤 중요한 결과를 내기 위한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 40 그런 나이 제한에 좀 많이 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네. 김한수 박사님 강연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16세 때 말하자면 대학원 수학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벤카테슈도 16세 때 이미 대학원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 예.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는 이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예. 저도 좀 낙담이 좀 생기고 있는데, 근데 그렇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박사학위 받을 때쯤이면 25, 26 그쯤 되죠, 만으로.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40세의 상을 받으려면 업적이 36세 정도까지는 나와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고 나서 10년 정도밖에 기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야망에 찬 수학자들은 사실 압력이 꽤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야말로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것 같은 굉장히 큰 결과를 빨리 내야지 되는 것 같은 압력도 느끼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압력이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는 도움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또 보통 사람한테는 괴로움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앤드루 와일드나 이런 수학자 얘기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 게, 우리가 그렇게 꼽을 만한 필드상 받지 않은 수학자, 와일드도 그렇고 뭐 랭란스도 그렇고 그런 수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필드상을 못 받아서 억울하다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를 본 일이 없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예, 와일드나 뭐 그런 사람들은 필드상 수상자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후회하는 거는 거의 본 일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실 필드상의 기원이 어떤 젊은 수학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원래 들었고요. 그렇죠, 사실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최고의 수학자에게 주는 의미가 생긴 거는 66년 이후라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필드상 수상을 그냥 수상자 한 명에 대한 어떤 그 업적을 알아주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 필드상을 수상한 그 수상자가 속해 있는 어떤 수학의 한 분야를 인정해준 것이라고 그 분야가 수학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 인정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수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의견이 지금 어떻게 수렴되는 건지 잘 파악이 안 되네요. 예, 수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나름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드상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 그 수학자 대회를 직접 다녀오신 수학동아의 김우연 기자님이 여기 자리를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우현 기자님 어디 계시죠 지금? 죄송합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바쁜 일정 중에 여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언제쯤 다녀오셨죠? 이번 브라질 세계 수학자대회가 8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열렸는데요. 네. 저는 이제 하루 전인 7월 31일부터 5일까지 해서 6일간 브라질에 머물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인상이 어떠셨어요? 뭐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있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2014년이 이제 최초의 여성 이제 필즈 메달리스트가 나왔다면은 이번 브라질 세계 수학자대회에서는 최초로 필즈 메달 두 번 받은 이제 수학자가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사건을 제가 이제 얘기해드리면 이제 발단은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개막식이 끝나면은 모든 수상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거기서 이제 난민 출신이었던 이제 비르카 교수가 등장을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모든 이제 외국 기자와 전 세계 기자들이 모여서 이제 난민 출신 수학자한테 이제 소감을 들어야겠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자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관계자가 네. 아, 지금 비르카 교수가 부인이랑 잃어버린 가방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기자들은 이제 서로 이제 눈치를 한 번씩 이제 봤어요. 이제 필즈 메달리스트가 기자회견장에 가방을 찾으러 나오지 않았다 좀 의아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제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그 필즈 메달을 이제 가방 속에 넣었는데 그 가방을 그 개막식에서 누군가 이제 훔쳐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이제 비르타 교수를 빨리 만나서 물어봐야겠다 이제 했는데 김우현 기자가 훔친 거 아니죠? 아, 네, 네 증명은 할 수는 없지만 훔치지 않았는데 네.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비르타 교수를 어떻게든 이제 만나서 이제 소감 같은 걸 물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되게 많이 낙담을 하셨는지 이제 모든 이제 강연을 이제 뒤로 일정을 미루고 그렇군요. 이제 대회장에 등장을 하질 않으셨어요. 이제 여담인데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미리 약속된 어떤 촬영이 있어서 네. 잠깐 나오신 걸 이제 보고 기다렸다가 이제 잠깐 이제 여쭤보려고 물어봤는데 이제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아하셨는지 아 저는 지금 정해진 거 외에는 인터뷰를 사양하고 있다 해서 이제 네, 그때는 네. 인터뷰를 이제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동료 수학자들이 아 그러면은 우리가 좀 돈을 모아서 필즈 메달을 하나 더 이제 제작을 해주자 아니면 이제 아, 네. 네네 연맹 측에서는 차라리 우리가 그 보험을 든 게 있으니까 그 돈으로 다시 만들어주자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아, 결국에는 이제 제시상식을 열게 됐어요. 네, 어떤 일정을 잡아서 이제 열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 열려서 저도 이제 참석을 하긴 했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필즈 메달을 잃어버리게 됐던 그 계기가 된 가방을 그때도 이제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면은 그 비르카 교수에게 뭐 가방이랑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인터뷰는 실패를 했고 네. 일단 결국 그렇게 돼서 이제 제시상식을 열었는데 이제 네. 지금 국제 수학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이제 모리시키 우미 회장님께서 네. 말씀하시기를 2022년에 열릴 러시아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열릴 그 필즈 메달 그 예산이 있잖아요. 네. 대장 예산 그거를 미리 조금 써서 아, 다 하더라고. 이제 그때부터 비르카 교수가 네. 약간 이제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참 좋은 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르카 교수하고 다시 인터뷰를 못 하셨다고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인터뷰를 안 해주시길래 제가 이제 이메일로 조금 아, 여쭤도 되겠냐 했는데 네네. 아직까지 답장을 해주시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인터뷰를 많이 하셨죠, 다른 수상자하고? 네, 대부분은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뭐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나요? 아, 이번 수상자들 네 명이 진짜로 정말로 이제 각자 개성이 엄청나게 또렷했는데요. 네네. 네. 쇼츠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만났는데도 답변을 거의 하나도 못 들은. 굉장히 약간 시크해서 그런지 약간 이제 답변을 이제 안 해주셨는데 이게 안 해주셨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게 이제 답변하기 싫어요. 뭐 이렇다기보다는 어떤 네. 질문을 던지면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뭐 네. 그렇게 뭐 젊었을 때 상을 받는 비결 이런데 그런 답변률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기자 반응을 어떻게 했나요? 그냥 답을 안 해버리고 그랬나요? 아 뭐 no 뭐 이러면서 고개를 뭐 절레절레 하시면서 그냥 딴 데를 보고 계실래 다른 질문을 하고 요 그런 아, 식이었죠. 네. 대충 넘기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치 교수님 약간 그런 시크한 면이 있었고 이제 비르카 교수는 이제 약간 진중하면서도 되게 유머러스한 네, 스님이셨고 벤카티시 교수님은 이제 굉장히 이제 친절한. 네. 옆에 누가 있으면 그냥 일부러 먼저 말 걸어주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셨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이제 알레시오 피갈리 교수님이셨는데요. 네. 왜 기억에 남냐면은 일단 그 스승님이 그 잘 아실 거예요. 세드릭 빌란이라고 거미 브로치 달고 다니는 수학자분이 있으시죠. 그 수학자분이 이제 스승이셔서 이번에 참가를 하셨어요. 보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바쁘신데도 보려고 왔는데 그분이 이제 개막식에서 거의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제자가 아, 네. 상을 받는 모습을 이제 핸드폰으로 찍는 이제 장면을 저희가 이제 부착을 했는데 아, 네, 그래서 이제 피갈리 교수님한테 뭐 스승님한테 뭐 먼저 알렸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아 알렸는데 거의 무슨 자식이 정말 학교에서 무슨 좋은 상을 받고 돌아온 것처럼 기뻐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빌라니 교수를 그러니까 인터뷰했었죠 그러면. 아 빌라니 교수는 제가 하진 않고요. 아, 피갈리 교수를 이제 해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피갈리 교수한테 제가 한 얘기는 이제 그러면은 피갈리 교수님의 제자가 상을 받으면 필즈 상을 받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물어봤는데 자기도 이제
이제 스승과 제자는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라서 저도 이제 부모가 된 것처럼 기뻐해 주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감동적인이라는.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죠. 네, 제가 약간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되면. 네네네. 김우영 기자님도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석사까지 하셨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궁금한 게 세계 수학자 대회 가서 네. 그 수학 강연도 듣고 수학자들 만나니까 혹시 다시 수학을 하고 싶다 그런 느낌은 안 들으셨어요? 아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넘기시면 안 돼요. 대답하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어렵죠. 일단 저는 일단 수학 자분들을 약간 뭐라 그럴까 이제 내용은 잘 모르고 약간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이제 한 네. 명인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에서 막 이런 아, 장면이 예. 나와 뭐 그렇죠. 존네시 교수가 칠판에 사사삭 문제를 쓰는데 아무도 이제 못 알아듣는 약간 네. 그런 거 봤는데 거기서 이제 수학자분들은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어떤 이해를 통해서 약간 보고 있구나 약간 그런 걸 느껴서 네.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제가 다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제 독자들에게 수학을 쉽게 풀어서 이제 독자들이 좋은 수학자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나 보니까 안 멋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거짓말을 좀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고 아직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재밌는 얘기를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거기 가셔서 저희가 그러니까 토픽이 꽤 여러 개 준비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니까 어제 저녁에 여기 참석해 주셨던 분들도 다시 오셨을 것 같은데 몇 분은 천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천재론, 그러니까 천재가 있느냐, 천재가 무엇이냐, 천재가 수학을 잘하느냐 그런 토론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임선희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강한 의견이 있다고 들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대중들은 천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천재를 둘러싼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유독 수학 분야에 천재가 굉장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천재를 좋아하는 거예요? 천재 스토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현재 스토리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아, 드라마처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아, 그렇군요. 하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수학의 천재가 특히 부각이 되는 이유는 다른 자연과학 분야들은 실험이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실험을 정교하게 하는 그런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혹은 나중에 교수가 되었을 때는 실험실을 꾸미고 연구비를 따고 학생들과 연구원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관리자의 그런 자질까지 굉장히 다양한 서로 다른 자질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네. 특히나 순수수학, 수학 중에서도 순수수학의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도 별로 그닥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연구실을 꾸리거나 학생들이나 연구원들한테 이렇게 주는 연구보다는 혼자서 이렇게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네. 지적인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임 교수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아니면은 선입관 그런 관념이 있다 그 뜻인가요? 어느 쪽이죠? 실제로 자연과학의 다른 분야들과 수학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차이죠? 다른 수학에 비해서 다른 과학의 분야들은 네. 서로 다른 지적 능력 외에도 서로 다른 많은 다른 요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훌륭한 이야기. 학자가 되기 위해서요. 예. 수학은 그렇지 않은데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천재들은 천재 우리가 보통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보통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이해력도 굉장히 빨라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두뇌 회전이 빠른 것은 수학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지적 능력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네. 어떤 한 문제를 끈질기게 생각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천재가 있는데 남들보다 3배 빨리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문제를 일주일밖에 생각을 못한다고 합시다. 너무 네. 끈기가 없어서. 그러면 어떤 다른 보통의 수학자들이 한 달만 한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도 그 천재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 생각을 하고 빨리 이해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는 것이 어떤 간단한 의미의 천재성하고 관련된 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런가요? 맞나요?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여러 과학에 비해서 수학자들의 경우가 천재 이미지가 특히 강하다는 게 그게 맞기는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영화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영향도 있는 거. 여기 있는 분들께 잠깐 물어볼까요? 제가 잠깐 설문조사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가령 다른 과학보다 수학자가 특히 천재성을 수학에서 천재성이 많이 강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뭐 물론 셀 수는 없으면 한번 짐작은 해볼 수 있겠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 역시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네요. 그런 관념이 있기는 있나 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은 없는데, 그런 관념이 있는 거는 사실인가 보네. 근데, 제가 방금 그, 빨리, 머리 빨리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저, 여러 번 언급된 앤드루 와일즈 교수한테서 들은 얘기인데요. 자기 수학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와일즈 교수는 논문도 많지 않고 쓴 논문들은 대부분 상당히 어려운 정수론 문제에 대해서 밀도가 있는 논문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그걸 설명 한번 점심 먹으면서 설명하는 거 들었었는데 뭐라고 그러나 하면은 자기는 머리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 좀 이상하죠.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자기는 느려서 어려운 문제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얼른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물어봤거든요.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나 하면은 충분히 어렵지 않은 문제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빨리 해버리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접근을 안 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만 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천천히 참을성 있게 생각을 해도 남이 먼저 풀어버릴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정직하게 진지하게 표현하려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도 말하자면은 그 수학에 필요한 머리가 무엇인가 또 참을성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 그걸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천대에 대한 얘기는 우리 다 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안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예, 그 다음 토픽으로 두 분께 지금 물론 강연을 이미 하셨지만은. 정수론과 동역학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필드상 수장자의 업적 말고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자기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그 연구 분야하고의 관계가 무엇인지 김원수 박사님부터. 저는 정수론에 대해서 우선은 대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정수라는 연산의 대수적인 구조에서 오는 파생된 문제들 파생된 이론들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정수해를 구하는 문제 같은 그런 어떤 대수적인 그런 구조들에서 오는 문제들 그리고 좀 아직까지도 좀 신기한 그 미제 어떤 관념적인 미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문제들에서 어떻게 이렇게 풍부한 이론들이 파생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정수론이 2000여 년 동안 3000여 년 동안 이렇게 파생이 되면서 그 상당히 넓은 분야까지 넓혀지고 정말 정수론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오래된 난제가 가장 많은 분야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현재로 보면은 또 이렇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또 뜻하지 않게 암호론이나 코딩 이론 같은 곳에서 응용도 되고 있고 많은 제가 아는 많은 정수론 학자들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곳들과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정수라는 단순해 보이는 구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나 이런 문제들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임 교수님도 정수론 하시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전 잘 모르고요. 우리 다 모릅니다. 저는 저 스스로는 동역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문제는 정수론에서 시작하는 문제들도 있지만요. 네네. 그래서 저의 관점에서 보면 정수론은 수학의 많은 분야들의 뮤즈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수론은 뮤즈의 역할이요? 뮤즈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론의 어떤 문제를 풀려고 시작을 했다가 뭐 균질 동역학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위상 보셨듯이 벤카테시처럼 위상수학 혹은 표현론, 표현론은 이제 대수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분야의 작은 분야들이 이렇게 확 활짝 꽃이 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수론이 뮤즈의 역할을 한다는 건 참 반가운 말인데요. 왜냐하면 그 상당히 유명한 정수론가 베리 메이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수론이 파리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다른 수학자들 몸에 붙어가지고 자꾸 귀찮게 구는 파리. 파리하고 뮤즈하고 근본적으로 같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방금 굉장히 간단한 질문, 오래된 질문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그렇게 유치한 것이 뭐 할 게 남았느냐? 사실 그런 질문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론 하면은 정수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단순한 간단한 것에서 뭐 어떤 문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추상화 뭐 진화가 되어서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좀 납득을 하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인이 아니더라도 사실 수학자들 사이에서도 의아해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은 아까 페르마 정리 얘기하셨지만은 가우스 같은 뛰어난 수학자도 그거 의미 없는 문제라고 그랬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 의미라는 걸 알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페르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당대 사람들은 의미 없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 현대에 보면 어떻게 보면 페르마가 암호론의 어떻게 보면 선구주자 비슷한 게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페르마의 정리는 왜 중요한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퍼스펙티브는 이런 페르마의 정리를 풀기 위한 어떤 이론들의 개발에 오히려 더 의의를 두고 있는데요. 네.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밖에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정수론 하다 보면은 좀 많이 느끼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모른다 이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르는 관점에서 이런 문제의 중요성을 재단하다 보면은 사실은 미래 틀린 이야기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이 가질 만한 의구심은 우리도 가지게 되죠. 사실 어떤 때 왜 중요한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아까 메이저가 한 말, 그 파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찮은 것 같아서 자꾸 쳐버리고 싶은데 달라붙고 공부하다 보면은 그게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걸 자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이 또 있죠. 정수론에서는. 예, 그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론이 하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유치한 질문으로부터 그 밑에 속에 숨겨진 구조가 한없이 많이 나타나는 데서 약간 신비로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그런 데 끌리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임 교수 경우에는 수학을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서 어떤 종류의 질문을 많이 받죠? 연구에 대해서. 네, 저도 그 비슷한 질문을 받는데요. 수학이 몇천 년 동안 연구가 되었는데 아직도 수학에서 연구할 것이 남아있느냐, 문제가 남아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요. 저는 인류가 아는 것이 정말 손톱만큼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수학에서도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꼭 또 계속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질문. 옛날에 제가 철학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철학과를 다녔는데 한 20년 지나가지고 학교에 돌아오니까 선생님, 자기가 옛날에 강의 듣던 선생님 학생한테서 시험지를 받아서 봤는데 똑같은 문제를 내고 있더래요. 그래서 교수한테 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똑같은 문제를 시험 문제로 내느냐, 그러니까 교수가 아, 그거 상관이 없대. 지금 답을 다 바꿨기 때문에. 근데 수학에서도 사실 그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여튼 동역학의 경우에는 어떻죠? 동역학은 정수론보다 감각적으로 당장 중요하게 느껴지시나요? 글쎄요, 응용 범위가 더 넓다는 면에서는 사람들이 네네.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동역학의 열역학이라는 또 작은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물리 분야에서 시작된 그런 분야인데요. 예를 들면 뭐 재료공학자도 많이 쓰고 공학에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함수가 여러 개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의 궤도를 연구하는 것이 동역학이기 때문에 범위가 어딘지를 알 수 없을 만큼 넓은 그런 범위라고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뭐 천체 궤도를 연구하든지 이제 그런 데서 나온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수학에 있어서 동역학은 그렇게 천체의 운동을 연구를 하던 포앙카레가 많이 연 분야라고 그렇죠. 근데 그게 열역학으로도 연결되고 굉장히 많은 분야하고 연결이 됐나 보죠? 네. 거시적으로 보면 천체 운동에 대해서 나타나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또 가스 혹은 우리 여기 떠다니고 있는 그런 먼지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모델을 주기도 하죠. 응용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은 그런 분야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에 수학, 근데 순수 수학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네, 동역학은 비교적 오래된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체 운동에서 시작된 어느 정도 오래된 학문인데 그 중에서도 방금 벤카테시 업적에서 보셨던 균질 공간 위에서의 동역학은 비교적 역사가 짧고요. 그렇지만 정수론의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해서 물론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 균질 공간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요. 네. 그래서 최근 더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예. 그러니까 근데 약간 제가 질문을 조금 흐트러져서 질문이 흐트러져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동역학 분야를 그래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궤도에 대한 학문이다. 궤도에 대한 학문. 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꾸 이렇게 괴롭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여기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 중에 이건 뭐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난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네요. 뭐 역사상 최고 난제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 좀 너무 어려운 토픽인 것 같죠? 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 교수님은 역사상 최고 난제가 뭔 것 같으세요? 저는 리만 가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 강연에서 잠깐 보셨을 텐데 리만이 리만 제타 함수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리만 제타 함수 아까 보셨던 그 함수의 제타 함수의를 이제 복소 평면에 대한 함수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함수의 해가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 해들이 있는데 그 해 외에 쉽게 찾을 수 없는 마이크가 잘 안 되나요? 네. 지금? 쉽게 찾을 수 없는 해들은 모두 실수 2분의 1 축에 있다. 이것이 리만 가설입니다. 그래서 그 리만 가설은 다른 많은 가설들과는 달리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약간 짓궂은 질문을 하자면은 리만 가설이 왜 중요하죠? 순전히 짓궂은 질문은 아닙니다. 이 질문의 답을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는 되네. 리만 가설이 왜 중요하죠? 예. 저는 리만 가설이 왜 제일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최고의 난제라고 말씀하셔서 어려운 문제라고. 어려운 문제. 예,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중요한지는 혹시 김원수 박사님? 그냥 소수의 분포에 대한 문제에서 나온 것이라고만 우선은 저는 배웠고요. 예,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리만 가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그런 깊은 그 직관이나 이런 퍼스펙티브는 없지만요. 예. 사실 그 어려운 걸로 따지자면 사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어떤 구조를 그런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힐버트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저도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다가 수십 년 지나면서 약간씩 그 중요성이 느껴지고 있는데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의 중요성도.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수학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그러면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 그런 게 이상한
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페르마 정리도 그렇지만은 그 밑에 쌓여 있는 구조들이 자꾸 사방돼서 만나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왜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네, 난제인 거는 분명한데,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식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리만 가서 풀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냐? 서울대학 입학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공개하면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재밌게 우리 다 친한 사람들이니까 토론을 하면은 하루 뭐 밤새도록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하고 싶을 것 같아서, 네, 질문을 아까 강연에 대한 추가 질문을 더 하셔도 좋고, 네, 수학에 대한 다른 질문을 하셔도 좋은데, 예, 네, 네, 저 방금 이분이 손을 가장 먼저 든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 제가 듣기로는 산업수학 쪽에서 지금 많이 연구 동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최근 그러면 순수수학 쪽에서 많이 연구 동향이 가장 활발한 그런 분야가 어느 쪽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순수수학에서 가장 활발한 거. 김 박사, 제가 질문을 넘기죠. 저보다 훨씬 활발하게 하고 계시니까 잘할 거예요. 사실 스펙트럼이 김민영 교수님이 또 넓으셔서 대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요. 우선 대수적 정수론에서는 그런 갈로아 표현과 보형 형식이라는 두 가지 어떤 표현론 개체와 산술 개체를 연결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그 분야 성격 자체가 좀 많이 추상적이고 여러 가지 그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해서 그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연에서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정수론 전공하는 사람들 내에서는 이런 페르마 마지막 정리의 증명에서도 들어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인기 있고 많은 결과가 나오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쇼체가 시작한 분야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같이 연구를 공동 연구를 하면서 그 분야 발전시키고 있고요. 우선 이 정도가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네. 임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학 전반에 대해서는 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조심스럽죠. 이렇게 얘기하기가 저도 그런데 제가 속한 분야에서는 균질 동역학에서는 아까 보셨던 그 균질 공간 기억나시나요? 그런 마지막에 벤카테 씨가 이제 주기적인 토러스의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토러스에 해당되는 그런 대각행렬들의 액션에 해당의 궤도에 대한 연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또 바로 옆 분야이지만 아까는 균질 공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균질 공간을 어떤 평행사변형들의 모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가령 핸들이 여러 개 있는 도너츠를 여러 개 모아놓은 그런 리만 공면이라고 부르는 그런 공면들이 서로 다른 모양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양들을 다 서로 다른 모양들을 모아놓은 리만 공간의 모듈라이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균질 공간 비슷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위에서의 동역학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느낌이 어떤가 하면 어저께도 이 비슷한 질문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학문의 네트워크라는 말을 잠깐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인터넷 비슷하게 생각해도 돼요. 인터넷 사이트가 굉장히 많고 사이트들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분야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수학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의 영역까지도 다 크게 인터넷 사이트들, 인터넷 모든 사이트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면 그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 당연히 인기 사이트들이 있죠. 인기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글 검색하면 그게 1등으로 나오고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인 연결성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직접 업을 하는 사람들은 인기 사이트가 어디인지 딱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말하기는 조심스럽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은 구글 검색의 경우도 그 인기 사이트가 뭔지 어떻게 파악하는지 아세요 혹시? 네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제일 많은지 그건 또 어떻게 알죠? 그것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구글 검색할 때 상당히 고등한 수학 이론이 필요하거든요. 인기 사이트 그 서열을 매기는데. 그것처럼 우리끼리도 인터넷으로 생각하면은 어느 사이트가 가장 인기 있는지 어느 지역이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지 파악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종의 답이 되나요? 네, 전체 연결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아까 이 학생이 먼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김한수 박사님이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 이제 아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임선희 교수님도 우리가 인류가 수학에 대해서 손톱만큼 안다고 생각하신다 하셨는데 그럼 이제 김민영 교수님은 인류가 수학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안다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세 분 모두 이제 그럼 인류가 언제쯤이면 수학을 뭐 팔 아니면 최소한 손가락 정도만이라도 알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유, 예, 저는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인류도 아는 게 없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식에 대해서 이건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전적인 말이 있어요. 그 팽창하는 구하고 비슷하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팽창하는 구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식이 점점 많아지면 구가 점점 커지잖아요. 커지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미지하고의 접촉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아는 게 많을수록 모르는 것도 점점 많아진다. 그걸 지적하는 그 비유거든요. 커지는 구하고 비교하는 거는 수학에서도 이제 그 항상 그 느낌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다른 학자 이것도 누군지 제가 전부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지적한 중요한 지적이 하나 있었는데 팽창하는 구가 돼서 아는 게 많을수록 모르는 게 많아진다 그 뜻으로 사용한 건데 그래도 괜찮다. 왜냐? 구가 팽창하면은 아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부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반지름의 3제곱만큼 커지고 미지는 반지름의 제곱만큼밖에 안 커진다. 이제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죠. 결국. 그것도 답이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아, 이 학생 아까부터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임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물리학이나 공학에서도 동역합을 연구하는 그룹이 라고 알고 있는데 수학에서 접근하는 방법과 혹시 다른 점이 있는지 수학에서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저도 질문하고 싶었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답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다른 분야들은 잘 모르니까 물리하고 조금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수학은 자연현상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일반적인 경우들 그리고 특수한 경우들 또 좀 병적인 경우들을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 물리학자들은 자연현상에 가장 주된 관심이 자연현상에 있기 때문에 자연현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우리가 접하게 되는 공간들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역학을 어떤 공간에 서 연구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물리학자들은 자연현상에서 만나는 그런 공간들 물론 우리가 만나는 공간들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뭐 예를 들면 물질을 이루는 어떤 입자들이 사는 공간일 수 있을 텐데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아 거기서 만약에 이런 현상을 알게 되면 거기서 그냥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학의 경우에는 두 가지 면에서 다른데요. 우선은 어떤 현상을 만났을 때 그 현상을 관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런 현상이 어디서 비롯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은 거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증명으로 쓰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다른 점은 우리가 만난 공간에서 이런데
우리가 만나지 못한 다른 공간에서도 과연 그럴 것인가? 네. 만약에 그렇다면 더 어떤 더 많은 공간들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거기서 수학의 강점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지금은 만나지 못했지만 100년 후에는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있겠죠. 그래서 수학자는 그런 공간을 미리 공부하게 되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임의의 공간을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전혀 네, 그렇습니다. 또 친구들이 자주 하는 질문인데 그러면 그냥 아무 공간이나 가지고 하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수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자연스러워야지 되죠. 거기서도. 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혹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얼른 생각난 차이가 하나 있는데 혹시 전문가한테 잠깐 의뢰를 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네. 궤적을 공부한다고 그러셨는데 동역학에서. 근데 제가 얼른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물리학에서 생각하는 궤적은 무슨 궤적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궤적이거든요. 그 궤적이 거의 항상. 그런데 지금 임 교수님이 하는 동역학에서는 시간이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 네, 가령 함수를 작용했을 때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그 궤적도 동역학에서, 수학적인 동역학에서 공부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차이 아닌가요? 네, 그리고 시간은 그냥 축이 하나인데, 그렇죠. 수학에서의 동역학은 축이 굉장히 여러 개이고, 호모지니어스 네. 다이내믹스 같으면은 굉장히 네. 연속적으로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축들 사이 관련도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다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다 이쪽으로 오는 것과 서로 만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네. 여러 차원 시간을 생각할 수 있기도 하고 네. 그런 차이들이 여러 가지로 있는 거예요. 답이 되나요? 예. 예. 또 질문 자꾸 앞에서 받으니까 저 중간쯤에 저분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어제도 왔었는데 정말 네. 강연 재밌게 들었고 특히 김민영 교수님 사회 보시는 교수님께서 너무 매끄럽게 진행을 재밌게 해주셔서 저는 들러리인데요 여기 두 분 대에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필즈상을 받은 분들은 큰 업적을 내신 분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큰 업적을 내는 분들은 좋은 머리와 그다음에 많은 노력 그 두 개의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천재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를 했으니까 이제 그 노력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일단 필드상을 받을 정도의 큰 업적을 내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걸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대중강연에 와 있는 많은 이제 학생들, 저를 포함한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이 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교수님 앞에 계시는 세 분 교수님들은 이제 수학을 많이 하시고 지금 있는 분들인데 본인이 이제 수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이게 정말 내 적성에 맞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좀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또는 주위에 이제 위대한 수학자들이 저런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걸 보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신 점이 있는지 사실 그걸 좀 내가 네. 수학을 좋아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하고 좀 비교를 좀 사실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김한수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한수 박사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굉장히 정열적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김한수 박사한테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적성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이렇게 깨달음으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뭐라 그러죠? 이게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할 시간에 그냥 해보는 게 가장 제일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으면 그냥 계속 하면 되고 그렇게 계속 나아갈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게 적성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막혀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다른 길이 적성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학생 때는 사실 이것이 적성에 맞는지 내가 정말 이것을 정말로 좋아하는지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학문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거나
재미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분위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또 많이 알았을 때 더 음미할 수 있게 되는, 예를 들면 뭐 중세 미술을 생각을 하면 처음 보면 아 이거 사진 같은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역사와 그런 철학과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나면 더 스토리를 알고 나면 더 재미있어지듯이 수학도 많이 배웠을 때 비로소 재미있어지는 면이 있어서 학생 때 알지 못했던 그런 즐거움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와서 좀 어려움이 동료 수학자들과 어울릴 기회가 좀 줄었다는 것인데 학회에 가서 이제 밤새면서 술 마시면서 수학 문제를 끝없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열정이 샘솟고 재미도 너무너무 재밌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학회에 가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고 와서 이렇게 몇 달 동안 그 에너지를 쓰면서 이렇게 지내는데요. 그래서 주변 사람 들이랄까 문화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 학생들이 그거 적성이 맞는지 혹은 내가 재밌어 할 수 있는지를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저도 질문이 좀 복잡하게 나와서 저도 쉽게 답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저도 한 측면에만 집중을 해서 의견을 약간만 발표하면은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적어도 즐거움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있다. 그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게임할 때 즐거움도 있고 오랜 시간 걸려서 나중에 깨닫는 즐거움도 있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의미 있는 일들 중에서 괴로움을 동반하지 않은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괴로움을 한참 참다가 혹은 견디면서 극복하다가 나중에 그게 더 큰 즐거움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거듭하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수학자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는 분명히 사실인데 그냥 마냥 즐거운 거는 아니고 즐거움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종류다.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을 두 개만 더 받으라고 저기서 지시가 나옵니다. 근데 뒤에서 좀 받았으면 저기 저쪽에 뒤에 있는 분 예, 손 들고 계신 분. 예. 저는 그 해석 정수론을 전공하려는 대학원생인데요. 아 예. 예. 아까 강연 내용 중에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근데 정수로는 이미 지금 전공하는 분은 사실 다른 데서도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질문을 제가 여기서 중단해도 괜찮을까요? 죄송합니다. 예, 평소에도 수학자들도 만나고 그러시니까 괜찮으시겠어요? 다른 분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예. 그냥 쉽게 질문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예. 단순 궁금증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정수론 관해가지고 그 동역학 말고 다른 분야에 쓰이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혹시나 궁금해가지고 궁금증이 생겨가지고요. 해석학 정수론에 쓰이는 다른 분야요? 네, 동역학 말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러면 제가 그걸 그러니까 아까 조금 아까 중단하려고 하던 맥락에서 다시 한번 답을 드릴 텐데요. 그거는 정말로 지금 이미 수학을 하시니까 스스로 탐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대답을 주는 것보다 대답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짧은 대답은 스스로 한번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검색을 해보시고 책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로 정직한 답변입니다. 또 다른 분. 저 뒤에 예,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 있는 분 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강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쌍곡 공간에서의 삼각형의 모습이 곡률이 0 이하인 공간에서의 삼각형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곡률이 0 이상인 공간에서에서 동역학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고등한 질문인 것 같네요. 그것도 예,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저 따로 만나서 얘기를 길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궤적이 수렴하겠죠, 대체로는 건데. 네,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동역학은 양의 곡률을 가지는 공간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완전히 다른
네, 현상들이 굉장히 완전히 달라서요. 이론도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 교수님께 따로 이메일을 주시든지 뭐 그렇게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아, 저 앞에 계신 분. 네. 예, 저 강의는 들었습니다만 뭐 이렇게 너무 전문적이라 그 내용은 잘 이해 못하겠고요. 저는 좀 쉬운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 수학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고 뭐 그 나라의 어떤 국력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학문인데 그 요즘 뭐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수학자 관점에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수학이라는 어떤 그런 무거운 어깨를 그 무거운 어깨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좋아서 하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떤 그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그런 거 이렇게 막 그 빠져 있는 요즘 현실에 대해서 좀 수학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시각을 가지시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수학자들도 이제 스마트폰 디자인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선 죄송합니다. 임 교수님이 저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저는 약간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인터넷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봤는데 이 단어가 뭔지 모르겠으면 도서관에 가서 그 단어가 나오는 책을 찾을 때까지 그냥 끝없이 이 책도 찾아보고 저 책도 찾아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 대학원생 시작할 무렵에 이제 인터넷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요즘 제가 연구를 할 때를 보면 물론 제 분야는 새로운 논문들을 보는 것으로 뭐 충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잘 모르는 분야를 볼 때는 사실은 인터넷에서 시작을 합니다. 영문 위키피디아 같은 곳에조차도 우리가 처음 접할 때 그런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은 더군다나 수학자들의 블로그들이 훌륭한 수학자들의 블로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에서 많이 직관이나 영감을 얻기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인터넷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축복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스마트폰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저의 아이에게는 스마트폰을 쥐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요. 제가 뭐 저희 딸을 수학자로 그리려는 건 전혀 아니지만 무언가 깊이 생각하고 어떤 하나에 대해서 길게 오래 깊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폰이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수 박사님 혹시 사실 그 뭐 좀 부정적인 측면이야 모두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스마트폰이 연구라든가 이런 수학자들의 대화에서 바꾼 게 만약에 그 뭐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어떤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모르는 게 나오면 갑자기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논문을 찾아보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거나 연구할 때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사실은 뭐 스마트폰 때문에 어떤 좀 이렇게 진중하게 뭐 오랜 시간 이렇게 외부랑 이게 차단을 끊고 이런 수도승처럼 오랜 기간 동안 뭔가에 집중하는 것에 좀 사람들을 조금 덜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랩톱이 처음 나왔을 때도 뭐 이런 종류의 천재들이 가끔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논문을 써가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같이 노트북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요. 어쨌든 저희 삶의 방식을 바꾸긴 했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어떻게 보면 사람에 달려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는 책이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킨다고 생각했었죠. 책이 말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변증법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배워야지 책에다가 넣으면 그게 경직해지고 사람을 무식하게 만든다. 네, 참 복잡한 질문인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된 일화를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한 몇 년 전에 봤던 얘기인데요. 네덜란드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라이크스 뮤지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렘브란트의 가장 유명한 굉장히 큰 그림이 걸려 있어요. 영어로는 Night Watch라고 그랬는데 원래 원어로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 굉장히 큰 그림인데 그 앞에 아이들이 잔뜩 앉아 있고 한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근데 그 위대하고 유명한 그림 앞에서 다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진을 신문에 실고서는 한탄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고서 야 정말 저 모양이구나 저 명화를 감상하지 않고 다들 그 귀중한 시간에 또 스마트폰을 보고 있구나. 그런데 나중에 그 박물관장이 그 기사에 대해서 박물관 같이 있던 선생님이에요. 죄송합니다.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썼는데 사실은 그 그림 설명하는 앱을 다 보고 있었다고 아이들이 그래서 나중에 그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면성을 잘 나타내주는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요새 너무 많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참 탓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예, 정말 질문을 더 받고 밤새도록 대화를 하고 싶지만은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이쯤에서 토의를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질문. 네, 두 분께 질문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소감을 여쭤보는 거를 잊어버렸네요. 오늘 강의하고 대화를 나눈 데 대해서. 먼저 대중강연을 이번에 처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서 많은 일단 기존의 다른 수학 전공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귀중한 어떤 퍼스펙티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 교수님은. 저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또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서 또 더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열정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저도 같이 힘이 샘솟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이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여기 남아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수학 강연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강연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이제 익숙해지고 또 들을만한 게 있는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수학 교육과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수학은 전문가의 영역에서 일반인의 지식으로 변한다. 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고대 그리스 같으면 소크라테스 시대 같으면은 거의 아무도 사칙 연산을 못하던 시대였거든요. 전문가들밖에 모르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사칙 연산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일반인들도. 아무리 수학을 보게 한다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중요한 수학은 보편화된다. 이게 어떤 때는 수백 년, 수천 년 걸려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수학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잊혀지는 수학도 있고 별 중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지는 수학들도 있고 그런데 필드상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수학이냐 지금 우리가 현재 판단하기에 우리가 누구냐 하면은 국제 수학 커뮤니티 전 세계 수학자들의 커뮤니티가 판단하기에 가장 수천 년 후에 보편화될 가능성이 많은 수학 그걸 인정하는 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만 이해했어도 무슨 뜻이에요? 수천 년 앞서서 선행학습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긍지를 느끼시고 의미 있는 저녁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도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